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 부활 전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또 이번 주간 일주일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세시에 운명하시죠. 예,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축하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귀한 예식 가운데 귀한 은혜로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에는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사람들은 죄가 있죠.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강도잖아요.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여기에서 행악자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한 강도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하라는 건 어떻게 구원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꼼짝없이 매달렸는데,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예, 그래서 이 구원이란 뜻은, 예, 우리 성경에서는 죄에서 사함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강도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게 해달라.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비방했죠. 이 비방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럴 수 없으면 너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이렇게 비아냥 그리는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어떠실까요? 답답하시겠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며 바다 위를 걸으신 귀신을 쫓아내 그 수많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이 십자가에 못 하나 푸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을 다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근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내 목숨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쉬운 편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쉬운데 그 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이 닿도록 피를 흘리시고 모든 걸 다 쏟으시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도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 여기 좀 내려오게 해달라.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은 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 신자, 새 가족들 여기 앞에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나 여자친구 필요해요. 나랑 여자친구 할 사람 좀 오시라고. 참 나그네 되어서 한국에서 사는데 외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나 여자친구 만나러 이곳에 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 뭐 숙소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떼인 돈 받으려고 교회 가면 받아준다고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런 소문 듣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 딱한 사연을 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로 오기도 합니다. 그죠? 수련회 1박 2일 예, 재미있게 쫓아갔다가 예, 너무 거기만 가니까 너무 미안해서 전도한 사람 너 그렇게 놀러만 가면 되니? 한번 예배 드려야지 하니까 한번 인심 써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렇게 이 강도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신기하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당신 죄가 있으십니까? 자기는 죄가 없대요. 나는 누구에게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얼마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교회 오면은 죄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죠. 죄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대통령까지도 지금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치르기 위하여 재판받기 위해서 우리는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도 모두가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죄는 당연히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란 거 깨달아지시죠? 어떤 이유로 오셨든 어떤 동기로 교회에 오셨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 계속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죄에 해당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사형 언도를 미리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형 집행날이 언제일까요? 인생 끝나는 날이죠. 그날이 사형 집행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날이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형수예요. 모두가 사형수고 우리도 사형수였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우리도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미리 받아놓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이미 언제 죽을지 날짜가 대충 정해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형 집행날을 생각조차 안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에서 허랑망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분이 참 감옥에서 사형 집행관으로 지냈던 분이 계세요. 유명한 장로님인데 너무너무 그분이 이제 아내의 전도로 믿음이 좋아져서 이제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보면 사형수들을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중이 있었대요. 이 중은 그렇게 목닥 두드리고 그렇게 참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데 막상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하는 날 이제 가서 이제 그 간수들이 가서 똑똑 두드려서 사람들을 딱 옆에 끼고 가잖아요. 사형장까지. 근데 사형장까지 갈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 그냥 너무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그 뒤에 봤더니 시내 물이 흥건하게 젖히더래요. 그냥 오줌을 그냥 줄줄줄줄줄 싸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공포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불안하게 살아갈까요?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사형 언도받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형수라는 걸 모르고 이 땅의 죽음, 죄의 대가인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늘 공포 가운데 늘 불안하게 늘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도 그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살 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죄가 없다. 용서해 주죠? 우리가 사실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십니까? 죄는 원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죄 없다. 죄가 없는 것을 의롭다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또 죄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때쯤 됐어. 저 천국에 갔어야 죄가 없어지는데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아멘. 그 감격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1980년대인가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내를 살해한 죄로 감옥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살았는데 이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아내를 살해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살인 사형수는 나는 무고하다, 나는 나의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했는데 정황으로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재판에 언도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이 무고한 거를 계속 탄원을 하고 계속 진정을 해도 재판부에서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인생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정말 한 번만 다시 그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청원이 계속 오니까 이제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그 사건을 다시 검사를 재수사를 하면서 거기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손수건에 있었는데 손수건이 피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DNA 검사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손수건에 있는 피를 DNA 검사를 했더니 이 남자 것이 아닌 거예요. 그의 무덤에 있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서 봤더니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그 후에도 너무나 많은 이렇게 살인을 해서 버젓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진범을 찾게 되고 이 사람은 드디어 사형 살인죄라는 누명을 벗고 무죄 석방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떨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사형수라는 살인죄를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도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무죄 석방받은 그 사형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한 강도는 이렇게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시오, 당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소?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런 요구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이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없을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없을까? 아직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님, 일자리 좋은 데 주세요. 10만 원이라도 더 주면 얼른 일자리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인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분이 여기 옆에 이단교회를 갔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은가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거기 갔더니요, 막 그 목사님 손만 잡으면 기도 병이 났고, 뭐 그 목사님 기도만 받으면 부자가 되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평생 우리가 교회 다녀도 허리도 안 낫고 다 아픈 다리도 안 낫고 내 손에 돈 하나 안 들어오는데 거기는 부자 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뭐 아픈데 다 낫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어찌 거기를 안 가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병 낫는 데 있습니까? 부자 되는 데 있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숨겨놓으시면은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직 물질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주변에도 보면은 참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여기 교회를 한 이제 17년이 됐잖아요. 몇 회 누가 사는지 알아요. 그분이 어느 이단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이단에서는 병 낫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근데 십몇 년이 지나도 형편이 나아진 게 없고요. 얼굴은 계속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욕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가짜지만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나를 채우려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이 얼굴은 더 험상궂어지고 그 병 나아야 되잖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누가 아프고 가족에 그렇게 힘든 일이 주저리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갔는데 십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정신을 번뜩 차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단에 가서. 왜 그럴까요?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다단계에 여러분들 친구들 가는데 막 설득하고 다단계에 가지 마라 하면 다단계에 돈 투자한 사람이 얼른 나오든가요? 옆에서 유혹하죠. 조금 더 있어봐라. 더 돈 된다. 조금 더 돈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일하러 가서 몇 년 동안 2-3천만 원 임금체불 당해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오래 계셨습니까? 얼른 나오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다음에 주겠다고. 그 말 믿고 계속 얼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쌓여 있는 것은 탐욕이고, 저 탐욕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향 떠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뭐죠? 돈 벌러겠죠? 그러면은 돈 때문에 힘든 일 하고, 우리가 그 힘든 일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살아보려는 데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어떤 분은 10만 원 더 주는 데 있으면 얼른 옮겨요. 조금 조건 좋은 데 있으면 얼른 옮겨요. 오직 나한테 대우 더 잘해주고 돈 많은데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다니고 있죠. 자, 돈 때문에 지금도 그 힘든 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서 그 힘든 일을 견디고 이기며 하고 있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우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탐욕이 있는 거고, 탐욕 아까 성경에 봤더니 이 탐욕은 어디에 해당하는 죄래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돈 벌고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늘 짓고 사네요? 어떨까요? 자, 이것을 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먹어야지 살아요. 우리 예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국 땅으로 오게 하고 돈을 쫓아서 왔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의 직장을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동기가, 일하는 목적이 돈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돈 한 푼 두 푼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아 이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도 일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곤란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를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강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한 강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강도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하죠. 그렇죠? 자, 예수를 믿는 동기는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의로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의 괴수라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날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통탄하며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죠.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알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것이 접촉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 받은 은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이 있잖아요. 일부러 욕심스럽게 안 주고 괴롭히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여 주신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